안녕하십니까. 25년생 오춘봉입니다. 2021년 9월 2일. 오늘은 목요일입니다. 근데 동네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, 여기 아줌마 할머니들이 막 엄청 모여있어요. 궁금해서 한번 가보려고. 아, 사과를 한 보따리 시간에. 풍면 마셔야 돼. 자, 이건 조금 있는데, 이거 뜯다. 이건 양이 좀 더. 배가 좋다. 이거 6만원에 12번 짜리. 그건 안 가지 안 좋아. 비리 2만 넘어요. 아이고, 이거 눈대 안 사도. 자, 이거. 있어요? 자, 3호, 3호, 3호 벌리. 그러니 이거 안 좋은데, 그니까. 이때 자, 맛이 좀 덜한 것 같아. 너무 여기 있다. 이거 좀 많이, 많이 좋고. 아, 감사합니다. 맛이 좋다. 사과가 얼마씩 해서니? 뭐 2만짜리 그 3만짜리 그. 얼마나 맛있어요? 이거 더 싸고 맛 차이가 많이 나요. 이거 하고 차요. 이건 좀 싼 거. 결정하시면 돼. 이거 양이 많고. 이건 햇사과. 이거 하나 배탕 이거 써. 가져가 가져가. 색깔 너무 좋네. 어디 이제 맛이 좋아요 사장님이요? 이건 양이 좀 많고 양이 적고 그래요. 안 그래요? 그냥 이건 일반이고 햇사과인데 햇사과 맛이 상당히 좋네. 이거 햇사과 누가 햇사과예요 사장님. 안 좋아 이거? 아, 올해 햇살을 처음 먹어봐요. 근데 이거 삼촌이 직접 농장에서 가주셨다네요. 그래서 저 박스에 뭐 2만원, 만원, 3만원 과일 다 사는데, 야, 참 이 과일이란 건 당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도 햇사과 올해 처음 먹는데. 아, 이거 좀 더 물고 가져가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. 각 분야의 달인이는데 우리 삼촌 직접 농사하시고 이제 신선한 걸 바로 가져와서 바이 다이렉트 거래죠. 네, 이런 거는 어디를 거치거나 뭐 하면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데, 네, 이렇게 뭐 한 원, 2만 원, 3만 원에 한 보따리씩. 네, 동네 어머니들이 다 모이는 이유가 있네요. 아니, 지나가는 길에 오늘 둘이 막 할머니들 난리가 나가지고 뭔 일인가 싶어서 내려서 영상 찍습니다. 어쨌든 전 덕분에 또 햇사과, 예, 달콤한 햇사과를 처음 맛보네요. 아니, 저는 궁금한 걸 못 찾아요. 궁금한 못 참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. 여러분 또 다음 영상 인사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영광입니다. 예, 2021년 첫 햇사과, 예, 맛을 좀 갑하게 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영광입니다.